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와 이르되 선지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때 사울은 어떤 목적으로 사무엘에게 나아갔는가 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아간 것은 암나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혹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서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올 때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는 어떤 나의 목적과 간구와 또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고 또한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나간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하고 그를 만나고자 할 때 또는 전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은 나로 주님께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사울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어떤 일로 쓰고자 작정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암나귀를 찾고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했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고자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는 사무엘이 있는 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아 헤맬 때 그는 자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땅을 찾아 헤매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가 찾아 헤맸지만 그는 결국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 결국 사환의 권고에 의해서 사무엘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의 관심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심은, 또는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처럼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였는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어떠한 내 상황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나의 목적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주님을 찾는 이유도 나의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믿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었다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였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은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린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그의 목적, 내 주위의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왔지만 사무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사무엘을 찾고 구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당할 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라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이 그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산당으로 올라가도록 청함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산당에 올라가면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산당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함께 먹게 되어지는 이 말씀. 사무엘은 사울을 바로 그 제물을 자기와 함께 먹도록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분을 구하고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 안으로 우리를 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청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서 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청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예배는 내가 드리기 위해서 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청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만나고자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참석하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가 산당에 오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 성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처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신 거라면 나를 그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성전에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제물을 먹습니다. 이 제물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말이죠.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것처럼 뜰만 받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가는 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남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하나하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심령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다 쪼개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습니까?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겠지만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였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지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20절 말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에게 찾아올 때 그 암나귀들을 염려해서 찾아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서 말하면서 너는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아직 사울은 그 암나귀가 찾았음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마음을 드러내서 그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암나귀는 찾았느니라. 왜? 주님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 암나귀 염려하고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마음속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냐? 너와 너의 온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왕, 그것이 누구냐?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위해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뭐냐면 너희가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왕, 그들이 구한 왕, 그 왕이 누구냐? 지금 사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하였어요. 왕을 구하여서 그들에게 왕을 주는데 여기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구하는 왕은 그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들의 육적인 충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들이 택한 왕, 그들이 구한 왕은 바로 이 사울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죄에서부터 고통이 오고 있을 때, 그 죄와 그 고통,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구하고 있는 것이 그 구원의 여호와이냐? 아니면 육적인 이 사울과 같은 왕을 구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그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은 무엇을 위해서 임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 말하고 있어요.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은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종이라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종이라면 주인이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비유로 말하였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본인들에겐 분명하게 알게 하는가 했을 때 저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혹 그들이 듣고 보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함이라.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해서 오신 분인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자들이 혹여라도 그 선악과를 다시 먹고 영생할까가 두려워서 화양검을 두른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그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걸 깨달아 아는 심령이 되지 않고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종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친구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아신다면,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염려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여러분이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떤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먼저 이루어지면 나머지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찾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본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먼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요. 내가 하늘의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걱정했지 자기 영혼의 구원이나 이스라엘 영혼의 구원을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준 것은 그들이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통치자,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합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울과 그 아버지의 온 집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육적인 욕구와 육적인 보여지는 그 길을 택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열두 아들들 중에 마지막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아들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사기에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레이 사람의 첩을 더럽게 한 일로 말미암아 그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서 사람 수도 얼마 남지 않게 되어진 족속이죠. 지파죠. 그래서 그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또 사울은 그 가족 중에서도 막내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거죽으로 보기에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많을 만큼 아주 출중하다 그랬어요. 보기에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보기에 좋고 합당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작은 자였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냐민 그 막내 지파 중에 또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그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자신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부른 이유도 사무엘은 그 사울을 볼 때 아, 저는 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길 만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가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참으로 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죽의 어떠한 모습, 사울은 부유한 집에서 자랍니다. 어떤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이 아주 연약하고 여린 상태로 자라난 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와 내 가족이 아니냐라고 할 때 너무나 놀라고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신 것이 그가 외모가 출중하고
모든 사람을 보기에 합당하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서 볼 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 장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그 암나귀 때문에 사울은 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로 만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상황,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진 이런 것들은 주님의 부르심이지 우리의 임의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오게 한 것처럼 나를 주님 앞에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의 잃어버린 암나귀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에게 당한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의 잃은 것들은 찾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의 구원이 되어질 때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찾은 바 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지 않지만 온전히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내 것이 되어져 있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청함을 받고 너는 산당에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성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먼저 너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 같은 작은 자가 어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낮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고 낮은 자가 되어진 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1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1장 29절의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를 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사울은 아직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산성으로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만나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걸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심령 깊은 곳을 드러내고 육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게 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입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에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였고 그 암나귀를 찾는 마음으로 사무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 헤맨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영혼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옵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심령은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 그 암나귀를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고 주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로 알도록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나도 깨닫고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온 가족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도 깨달아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만 간절히 바랐고 우리에게 단 한 번 자랑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명철과 주님이 주신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